이렇게도 궁금한 사항 있어. 세, 저기 세 네 번만 치세요. 네 번 쳐요? 예. 자, 그래도 언니야는 네. 응? 일찍 결혼했음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팔자 사별을 했어도 사별을 했어도 했어야 되고 이별을 했어도 이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응? 그러니 그거를 겪느냐고 본인이 혼자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남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서 밤마다 우는 격이다. 그 눈물로 세운 시절이 있었고 지금 언니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새 출발을 하게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 형국이야. 그러니 밤에 돌아다니면서 언니가 근심 걱정에 지금 그런 세월을 사셨다 그러셔. 이혼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언니가 애는 애기 둘 있어요. 둘을 누가 키워요? 전 남편이. 언니가 밤마다 헤매고 다니면 안 돼. 애들 걱정에 애는 잘 살까 뭐 할까 이런 걱정에 언니가 밤에 막 이렇게 다니시고 언니가 술을 마시고 막 이러면 언니 건강에 안 좋아요. 언니는 안 한다고 하는데 네. 가끔씩 한번 언니가 할 때마다 이게 푸하게 나와. 푸하게 나오다 보니까 언니가 주체를 못해. 참다가 이제. 참다가 막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막 애도 생각이 나고 애들은 잘 먹고 있을까 뭐 할까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내가 뭐 진짜 또 사람 만나서 내가 잘 여러 가지 막 본인이 막 혼자 들들들 볶아 볶아 먹는다 그러셔. 그러다 보니 언니가 지금 한 가지를 딱 고쳐서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다 그러셔. 그러니 삼재가 들어오면서 언니가 9시까지 들어오셨어. 네. 그러니 언니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언니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좀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만 네.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니의 짝은 아니세요. 언니 짝은 아니고 언니는 언니한테 좀 위로해 주는 사람 언니를 안아주는 사람 언니를 좀 애기처럼 막 이렇게 보듬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언니도 성격이 확 한번 참았다가 확 나갈 때 네. 언니가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성격이야. 그러면 언니가 두 번, 세 번 실패, 세 번 실패하지 않을 경우, 두 번, 세 번 실패 안 하실 경우에는 언니가 죽어 살아야 된다. 여자, 여자가 되라. 그러다 보니 언니가 2년, 3년 안에 언니가 소식이 들어오세요. 문서운, 언니가 가져야 될 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형국이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냥 애인으로 언니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고,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같고,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같지만, 그게 언니한테는 사탕발림이다, 그러셔. 그러니, 진지하게는 만나서 지금 뭐 끊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언니가 2, 3년 후에 언니가 이동할 수, 언니가 지금 뭔가를 하나 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된대. 새로운 시작이 되니 그때 지금 언니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뭐 일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언니가 자리만 바뀐대. 지금 뭘 할까? 지금 부상 중인가 봐, 언니가. 근데 이제 뭐 언니가 동업은 안 돼요. 네. 언니는 누구랑 뭐 남자친구랑 뭐 이렇게 동업 안 돼요. 그러면 언니가 나중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 뭘 지금 같이 하려고 하나 봐. 남자친구랑. 지금 같이 하는 거는 좀 다름없겠네요. 다름없게요? 네. 뭐 언니가 거기다 투자한다든가 이 사람이 언니 뭐 돈을 보태준다든가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언니 독단적으로 가셔야 나중에 언니가 뭐를 결정할 부분에 걸림돌이 네. 없어. 근데 언니 성격이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막 내가 아닌 걸로 언니가 이제 막 그 치고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리고 언니 성격에 관심 막 언니한테 유독히 막 그 집착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어. 그냥 언니는 알아서 잘 하거든. 근데 이제 지금 만난 사람이 조금씩 언니한테 집착하니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언니가 좀 서서히 마음을 놓는다 그러죠. 그러니
새롭게 언니가 문서운이 들어오면서 결혼운도 네. 문서운이요. 네. 언니가 새로운 거를 뭐 창업을 아니고 언니가 옮겨서 이거를 언니 거를 만들어도 문서운이요. 아 결혼운도 문서운. 네. 그러니 언니가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형국이야. 그때쯤에는. 그러니 지금 막 살탄 달림에 뭐해 이거 달콤함에 네. 넘어가지 말고 네. 조금은 참으시라 그러시 할머니가. 참고 견디다 보면 언니의 삼재가 끝나면서부터 언니가 운이 들어오시니까 지금 언니는 어떻게든 이 삼재는 맞고 가셔야 돼요. 네. 산란할 거야. 마음도 지금 잡지 못하고 네. 내 마음이 이런지 저 마음이 이런지 지금 언니가 갈피를 못 잡으신대. 항상 근데 이혼하고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다가 이제 언니가 가끔은 아이를 본다고 하지만 네. 언니 성격에 마음이 놓이지는 않아. 어쨌든 후회도 내가 데리고 올까. 근데 내가 데리고 올 능력은 안 됐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데리고 안 그래도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아이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이들이 워낙 원하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만약에 하면 이게 좀 좋을지 어떨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언니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언니를 받아줄 수가 없어. 언니 하나만이라도 지금 버거워. 그러니까 잘 상의해서 언니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런 여자 쪽으로 네. 가시면 충분히 언니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받아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되게 성격을 바꾼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언니가 할 수는 있어. 안 하는 것뿐이야. 언니가 이제 평상시에는 잘 나와. 근데 언니가 한번 꽂히면 그거에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언니가 조절이 안 돼. 타협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미쳤다고 애교를 부려?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들어와. 사람이 그렇잖아.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났듯이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언니는 그거보다 더 잘해줄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언니를 신경 안 써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 언니는 선을 다 거버려. 언니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 언니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들어오면 언니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더 궁금한 사항.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돼. 움직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수도 좀 자중하시고 지금 하신 거기에 좀 계셔서 지금 그나마 조금 네. 돌아가고 있어. 처음 시작. 보다는 지금 조금씩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일이 나름 많이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 이동수가 있다고 하시는 게 당장은 좀 과연 그럴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언니가 조금 더 회원수를 늘리고 네. 왜냐면은 지금 9수의 삼재야. 네. 언니가 모레도 깨져야 되고 모레도 지금 안 되는 형국이야. 그럼 올해는 그냥 계속 힘들어요. 좀. 동서남북을 가도 언니가 움직이면은 가도 힘들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언니는 돈을 버는 거야. 그 자리에 있거나 그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언니는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삼재 맞고 가야 돼. 그래야 언니도 어쨌든 사주팔자가 좀 세고 네. 사주상 언니가 이렇게 빌고 가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전에 한번 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올해가 되게 힘들 거라고 했었거든요. 올해를만 잘 넘기세요. 올해 언니가 어떻게든 앞에 막혀 있는 걸 치우시고 그걸 치우다 보면 언니가 하나씩 보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외롭고 힘들다 보니 이 사람한테 기대야 돼.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 뭐 모든 얘기는 다 안 하지만 언니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대는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셔. 그러니 그거를 언니가 아닌데도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닌데 밀고 나갈 수도 있어. 원래 사람이 수가 안 좋으면 아닌 걸로도 계속 꼬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 그거로 좀 풀고 가시면 괜찮아. 지금은 근데 사이가 워낙 좋아가지고 사이 좋게 가. 근데 이제 언니가 두 번 세 번 실패하지 않았고 이별수 깨지는 수가 올해 들어와 있어. 올해요? 언니가 내가 안 좋다 그러지 9수에 네. 이 돈으로 치지 않으면 사람으로 친다 그러셔. 그럼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내년 수 이제 조금 언니가 맞고 가시면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